예, 월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지난주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에 섰습니다. 당시 무려 1,500개에 달하는 파일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국방부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실 녹취 파일을 입수를 하셨나요? 서 씨 혹은 서 씨 가족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 하십니까?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예, 본격적으로 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의 핵심 열쇠,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국방부 민원실의 이 녹음 파일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녹음 파일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히 검찰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사실관계는 명확치 않지만 이 사실의 시작점은 바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문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 문건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에 일반 지원 반장이라든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그중에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부부가 전화를 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난 국방부 전 사실을 압수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방부 민원실 같은 경우에 보통 3년만 되면 이 사실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국방부 민원실은 없지만 국방부 전산원에는 남아있다고 해서 이제 계룡대에 가서 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지금 해봤더니 지금 일단 추미애 장관 부부로 특정될 만한 지금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 그러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한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부부 말고 다른 가족이 어떤 면에서 알아봤는 것인지 아직 이 여부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녹음 파일은 어쩌면서 보면 검찰이 진작에 수사했더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을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문건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네. 이거잖아요. 국방부 민원 기록에는 부부 중에 누군가 전화를 걸려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런데 네. 추 장관은 본인은 남편도 전화 건 적이 없다고 했고 네. 검찰은 그걸 찾고 있는데 찾기가 네.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보좌관이 추 장관 부부를 대신해서 전화했을 가능성 그게 민원 기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제 그 동부지검이 없다고 하는 게 추 장관 그러니까 추 장관 부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닌 뭐 저도 있을 수 있고 김종서인 걸 수도 있고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애니원이 예. 서일병에 관한 휴가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추 장관 부부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음흠. 제3자가 서일병 관련한 문의를 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국방부 문건에 그 지원반장이 만든 문건에 서일병한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얘기하지 왜 부모님 통해서 했니? 이렇게 당부했다고 써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걸 들이댔더니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아마 내가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아이가 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본인이 뭐 부모님이랑 의논 뭐 저 부모님한테 저희가 의논했으니까 부모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지원 반장이 마치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문건을 적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추미애 장관 부부는 아니지만 예. 그 누군가가 서일병 관련 휴가 문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왔다는 거예요. 애니원은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래서 동부지검의 저 녹취 파일 1500개를 어떤 식으로 제가 다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예. 동부지검의 발표가 그 누구도 서일병에 관한 휴가 문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한 흔적을 못 찾았다라는 건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좀 동부지검이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요. 국방부 민원실 전화 기록, 이 기록이 오류일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녹취 1,500개 깠는데 실제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 전환 사실 없다라고 지금 확인됐잖아요. 민원실 기록은 허위가 아니라 잘못 기록할 수 있는 거죠. 허위가... 부부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왔다라는 기록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 네. 구장처장. 네. 어쨌든 지금 좁혀가는 게 두 부부 중에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청탁성 전화 의혹, 야당의 주장이 좀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이 시작된 것이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휴가 연장을 문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이 편법을 동원해서 휴가 연장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민원실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도 전화한 흔적이 그 남아있지 않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의혹이 성립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이 이 1,500개의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이라는 것은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팩트파인딩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봤는데 추 장관 부부로 특정할 수 있는 이 민원 전화는 없었다. 여기까지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뭔가 지금 발견을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상호 부대변인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이거든요. 3차 휴가 문의를 구두승인으로 결론을 구두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달라진 거는 아,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건 맞는데 그것도 이제 보좌관이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문의했고 그래서 승인된 거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이게 전 앞선 그 국방부 민원전화하고 잠깐 연결해 보면 예. 국방부 민원전화가 사실은 그 면담 기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면담 기록에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지 말고 해라 직접 그 본인이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직접 얘기하면 되지 뭐 굳이 부모 그 손을 빌리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 예. 그게 사실은 부모일 가능성이 꼭 100%인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제3자가 통상은 일반적이라면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뭐 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했다면 저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본인 꼭 본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픈 사람 본인이.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보좌관이란 말이죠. 보좌관은 사실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의 국정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녹을 받는 예.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약간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뭐 제3자가 꼭 이게 신청했는데 이게 문제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사전에 승인받은 거는 어느 정도 추 장관 측에 유리할 수 있어도 네네. 보좌관이 여기 개입했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구두승인 얘기까지 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소득도 있었다는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휴가 처리를 지시한 이른바 A데이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아, 그럼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인용 보도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차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는 국민일보 보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추미애 장관, 의원의 보좌관이 이 휴가 처리해달라고 했던 A데이에게 정리된 사항을 아들에게 직접 전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아들이 없어서 군에 보낸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휴가를 갈 때, 예를 들어 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의식불명이라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대리인이 뭐 가족들이 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서일병 서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리만 다쳤지 전혀 의사 표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직접 예를 들어서 그 부대에 전화를 해서 휴가를 하는 게 당연한 원칙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막 김태현 변호사의 아들의 막 군대 갔다 오면 제가 부대에 전화해서 아 김태현 변호사 아들 취급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군에서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럼 그 사람 휴가 내줍니까? 전 마찬가지로 봐요. 자, 지금 이 추미애 장관 보좌관은 두 사람에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은 엄격히 제3자입니다. 아무런 이 상황과 연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위가 이 서 씨의 휴가 관련해서 보좌관하고 자 그럼 휴가 문제 이렇게 했으니까 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정리해서 전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국민들과 보도를 한 것인데 네. 이게 만약 사실이면요. 이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자 첫째는 뭐냐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휴가를 받았다는 게 과연 그 휴가에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리된 사항을 서 씨한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어떤 휴가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구두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두 승인이라는 거는 직접 당사자한테 할 때만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제3자한테 저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서 과연 휴가에 공식적인 그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 뭐 보좌관인가 뭐 전화해서 됐다라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군의 기본적인 휴가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앞서 경향신문 보도도 그렇고 지금 국민일보 보도를 중간적으로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추 장관 본인과 혹은 남편보다 뭔가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이 구두승인이라든지 휴가 전날 뭐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좌관이 핵심 인물로 조금씩 등장하는 느낌도 좀 다소간 드네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좀 납득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관이 대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군에서 아이 뭐 개인 연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 연가도 뭔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당사자인 서일병이 뭐 그래 뭐 전화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니 전화로 이러이러해서 개인 연가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허락할게. 뭐 서류는 나중에 내더라도 뭐 이런 구두로 서로 당사자가 신청하고 승인하는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저 보도 저 경향신문 보도와 국민일보 보도를 정리를 해보면 예. 보좌관이 대위에게 물어보니 대위가 그러면 개인연가 쓰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일병은 그걸 전해듣고 아 그럼 내가 신청 별도 안 해도 뭐 개인연가로 정리된 거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보좌관이 A대위에게 정리된 상황을 서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설명해 주길 바란다. 그럼 나중에 다 위에서 정리된 걸 서일병은 듣기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저 구두로 신청하고 구두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구두든 문서든 뭐 인편이든 신청과 승인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그거 없이 서일병은 그냥 아 연가가 개인 연가가 연장이 됐구나 이렇게 본인은 그냥 인식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그럼 검찰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서일병이 별다른 구두로 승인 전화해서 신청도 안 했는데 보좌관이랑 대위랑 얘기한 거 전달받고서 나는 그냥 뭐 집에 있어도 연가가 저 연장된 거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냥 집에 있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거 법률 판단 잘못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서일병이 뭐 반장님 저 연가 쓰겠습니다. 라는 신청 절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국민일보 보도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역시 새로운 논란에 하나 휩싸였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공개했던 국방부 대응 문건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응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대응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국방부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차장, 이건 네.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아들 서 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해명 문건이라고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게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그 특혜 휴가 연장 의혹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병사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요양심사위원회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이 병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휴가를 보내는데 이 서 씨의 경우에는 그런 요양심사가 없이 그 병가를 갖고 또 병가가 끝난 이후에도 특별한 휴가 명령 없이 휴가 연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 병가 가능 여부, 그러니까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를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보낼 수 있다라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그 문건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딱 서일병, 당시 서일병이 이 전화로 이 병가를 가고 휴가 연장을 받았던 사례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서 씨는 특혜 그 병가를 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병가를 쓰고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서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을 해명해주는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서 검찰에 낸 거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 서 씨의 변호인을 자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야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화면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베일에 쌓여있던 그 A대위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서모 씨 휴가 연장해준 그 장본인이라는 사람. 당직병의 주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관계 파악하고도 쉬쉬했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네. 사실은 아까 뭐 방금 전에 그 부장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예. 국방부 입장에서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제대로 업무 처리를 못했다라는 어떤 야당의 지적과 그다음에 여당의 지적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국방부가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료가 또 검찰에서도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이거 휴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문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거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거는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의외로 이런 사건에서 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그 휴가 처리를 지시한 그 대위를 추정이지만 파악하는 것도 당연한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이 연일 국방부 장관이 연일 국회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질문세를 받고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파악하는 건 뭐 직무유기 예. 부분도 있지만 예. 그걸 좀 사전에 공개도 하고 예. 언론에 좀 알려야 되는 의무도 국방부한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국방부 내에서 이런 경위를 갖다가 조사하는 절차로 진행됐었다면 당연히 적절한 시점에 여야 구분 없이 국민에게 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만약에 국방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된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와 다를 때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신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노릇한 것 아니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 오늘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게 추정된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추정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언제든지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든 간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 중간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수사 지금 속보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곱씹어봤는데 근데 8개월간 수사 진척이 없었다가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 법조계의 시각도 나오고 그럼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검찰이 너무 서둘러 마무리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각이 야당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추석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 형사사건 아니라 정치성인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정치적 형사 사건이에요. 그러나 추석 민심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 모이면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뭐가 되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동부지검 지금 박차례 가는 것 같은데. 예. 동부지검의 수사에 적극적 열심히 일한 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수사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 나오겠죠. 진작 좀 하지. 그러면 6월 달에 녹취 파일 없어지기 전에 다 확보해서 추 장관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대로 확 풀어줄 수 있을 거고 잘못 있으면 잘못 따라 처벌받으면 될 거고 명백하게 드러날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까지 녹취 파일이 좀 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과연 이 사건을 쉬운 사건인가 어려운 사건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사건 자체는 쉬운 사건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건의 관계자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관계자, 피의자의 주변인분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달 만에 샥샥샥샥 해가지고 수사 결과 낼 수 있다는 건 이 사건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8개월 동안 동부지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사건의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는 다음에 지방 좌천대도 좋고 사표내도 좋고 나 이거 내 검사 인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하고 내가 파보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8개월간의 지지부진, 한 달 만에 속전속결.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는 동부지검에 묻고 싶다는 거죠. 각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검찰의 수사 상황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